비싸지. 치킨 비싸죠. 나 지금 몇 개 안 먹었어. 두 개밖에 안 먹었어. 어머!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해! 이거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아! 어머 어떡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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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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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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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순간 너무 놀란 거 알죠, 지금? 먹던 거 하나만 먹고 마저 끝내자 그래요. 뺏게 먹어야 되겠다, 이건. 이건 식어도 맛있으니까 갖다서 먹방 하도록 할게요. 아우 오빠가 또 치킨을 보내갖고 아우 내가 아는 오빠 이 오빠 진짜 나 따나 죽겠어. 우리 오빠가 배씨거든요. 이 오빠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다 보내줘.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내가 이 오빠 때문에 살찌는 거예요. 아 진짜 씨발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배씨야. 성씨가 배씨인데 이 오빠가 무슨 사업을 했는지 돈이 뒤집어지게 많아갖고 나보고 평생 먹는 거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돈 많은 오빠 만나도 짜증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음식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있는데 좀 십몇 년째 이렇게 시켜주고 있어 나한테. 이 오빠는 변하지도 않아. 아 이거 앞치마 시청자분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쁘죠? 난데 그 나나 좀 불러줘. 내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 나나가 살이 조금 쪘거든요. 근데 살 쪘다는 얘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나나는 쉬고 왔는데도 너무너무 더 이뻐요. 이렇게 해줘야 돼. 알겠죠? 어머 나나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그래 앉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겨요. 나나는 언제 봐도 이쁘네요. 여신이죠? 맞아요. 먹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앞에 두지 마세요. 아니 먹으란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언니야 진짜. 아 왜? 내 치킨 먹는데. 너 나갈래. 아니 앉아요. 치킨 먹을래요? 안 먹어. 다이어트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나 한 개 먹어도 돼요. 언니 살 많이 빠졌어. 내가 많이 쪘지. 여러분 저 진짜 살 많이 쪘거든요. 안 쪘어? 10kg 쪘어. 10kg 10kg면 니 몇 kg인데 그럼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와 치킨 다 냄새. 드세요. 아니 안 드세요. 돼. 왜 먹고 아니야. 안 돼! 지 아야타야. 와 진짜 연애 진짜 악이다. 언니 악기예요? 왜 악기야? 왜 그래? 내 앞에서 이렇게 먹는 게 악기지. 안 먹어. 나 하나 먹어봤어. 언니 다이어트 중이란 말이야. 살이 왜 찌신 거예요? 살 안 쪘어 얘. 똑같아요. 근데 황금올리브님 말처럼 나나는 살 쪄도 이뻐요. 이모는 어디 안 가네요. 그런 거 하면 또 캡처 당해요. 이런 거요? 그럼 캡처 당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 저는. 연연하지 않아요 저는. 이쁜 것만 해요 좀. 괜찮아요. 그래도 가게 대표 미인인데 대표 미인까지 떡밥처럼 나오면 큰일 나요. 오늘은 우리 출근한 아가씨 다 보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좋죠. 나나씨가 가서 한 명을 넣어줘요. 아무나. 네 맘대로. 내 딸내미 넣어줘야겠다. 네 알아서 넣어줘요. 내 딸내미 누군지 얘기하지 말고.
근데 내 딸내미. 내 딸이 한 명 있거든 언니. 욕하게? 어, 나 원래 딸 안 삼잖아. 딸내미 하나 넣어줄게. 어, 알겠어요. 여러분 딱! 딱 기다리세요. 딸내미 하나 넣어드릴게요. 이쁘고 일 잘하고 있어요 딸내미. 누굴까? 있어요.